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2020년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지났네요. 최근 1년 동안 잘 썼던 아이템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2020년 끝날 쯤에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소개할 제품이 좀 많으니까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오리코에서 판매를 하는 USB 허브입니다. 여기 영상 찍을 때도 보면 여기 항상 달려있는 요 제품인데 그냥 평범한 USB 허브예요. 근데 원하는 데다가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USB 허브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장 처음 구매를 했던 이유는 가격대가 있는 모니터를 사용을 해보시면 모니터에도 USB 허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장착이 돼 있는데 이게 모니터를 계속 바꾸다 보면은 그 허브에 있는 포트 개수가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도 왼쪽에 USB 허브로 돼 있는 제품들이 있고 모니터 후면, 그 포트 쪽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쓰다가 갑자기 왼쪽에 사라지고 뒷면에 있는 것만 모니터를 쓰려고 하면은 자주 뺐다 꼽았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돼버리면 쓸 수가 없잖아요. 되게 불편해가지고 그냥 USB 허브도 써보고 하다가 이게 자리 차지도 하고 좀 너무 귀찮아서 모니터에 장착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찾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총 3종류가 있어요. USB 3.0 포트 4개가 있는 제품이 있고 거기에 추가 전원을 달아가지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충전 같은 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포트 2개에다가 SD카드 슬롯이 하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SD카드 있는 제품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면서 영상 지금 이것도 촬영하고 올릴 때 제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건 국내에선 판매를 안 하고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직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직구 대행으로 이미 제품이 올라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국내 가격은 20,000원 전후로 판매를 하고 있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일 저렴하게 나온 거는 $13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둘 다 배송 속도는 거기서 거기일 거라서 국내에서 편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면 국내 거 구매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알리 같은 데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국내에서 20,000원 초과해서 구매하실 거면 그냥 직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겠죠. 여튼 이거의 장점은 모니터도 웬만큼 어느 정도 두께 있는 것들에도 장착을 해서 USB 허브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저같이 이렇게 책상 같은 데서도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 두꺼운 책상 같은데 특히 철제 프레임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데는 장착을 못하고 지금 이거는 데스커 책상인데 여기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전에 사용했던 퍼니처스 그 책상들 같은 경우도 무난하게 잘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5개인가 구매를 했는데 그중에 고장났던 거는 딱 하나. 불량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USB 허브라는 게 생각보다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내구성은 무난무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 뭐 이거는 최근 1년뿐만 아니라 진짜 거의 한 2년 넘게 한 3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랫동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뭐냐면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음식물 처리기라고 하면 보통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디스포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 싱크대에다가 밑에 설치를 해놓고 음식물 내리면서 발 누르면 잉 돌아가가지고 음식물이 갈려가지고 배수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그거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그거는 80% 이상 회수를 하지 않는 제품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편한 거는 보통 100% 하수로로 다 버리는 거를 편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국내에서 사용하시면 불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판매하는 제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걸리면은 벌금 물고 막 하겠죠. 그리고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갈아서 버리는 제품하고 미생물로 이제 발효 분해시키는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첫 번째 갈아가지고 그냥 열을 가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했던 제품은 스마트카라의 CS25라고 그 초록색 뚜껑인가? 돼 있는 그 제품인데 지금은 PCS400이라는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 중입니다. 이거 가격은 859,000원이고요. CS25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는 PCS350이라고 생긴 게 똑같이 생겼는데 은색으로 된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PCS350이 658,000원.
아무튼 꽤나 잘 쓰고 있고 처리 가능한 최대 용량은 2리터까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CS25 원래 사용하던 거랑 지금 새로 산 거랑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하는 그 통 자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완전 똑같지는 안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겨서 가격이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뭔가 더 용량 자체는 안 늘어가지고 조금 뭐 알고 샀긴 했지만 좀 그렇긴 했지만 필터 교체가 조금 더 편하다든지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조금 더 편한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조금 더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쓰고 나서 최고의 장점은 음식물 쓰레기가 집에 방치가 돼 있지 제가 좀 잘 안 치워가지고 방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원래 넣어서 이제 놔두다가 다 차면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아무리 넣더라도 이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집안에 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용을 하시면 음식물 쓰레기 생겼을 때마다 넣고 돌려버리시면 되니까 그리고 돌리지 않더라도 그 안에 채워놓고 그냥 문만 닫아 놓으면 얘가 조금씩 조금씩 돌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처리를 해줘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서 음식물이 조금만 생기더라도 그냥 넣어두고 보관해두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처리하는데 시간은 꽤 오래 걸립니다. 금방금방 되지는 않는데 한번 처리했을 때는 통 안에 있는 양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물기가 너무 많은 것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99% 처리는 다 됐었어요. 뭐 진짜 거의 곰팡이 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 막 진짜 와 냄새 개쩌는 그런 것도 거기 한번 돌리면 냄새가 안 나요. 그냥 맛있는 냄새가 나요. 나중에 다 돌아가면은 웬만한 게 들어가도 나중에 나오면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좀 이상한데 굉장히 편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경우를 자주 시켜 먹는데 배달 음식은 딱 1인분이라고 해도 제가 이제 배가 작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까다로운데 걔를 넣으면은 다 처리해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거의 꽉 채워서 하더라도 처리가 되고 나면 한 3분의 1? 수분이 많은 거 같은 경우는 한 진짜 5분의 1, 막 10분의 1 정도로 양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도 자주 버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가 굉장히 편하죠. 아! 단점 있네. 소음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소음이 생각보다 있어서 저는 이제 부엌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서 상관없는데 뭐 원룸에 산다거나 하시면은 그 소음이 잘 때는 켜고 못 잡니다. 잘 때 켜고 잘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 하는 뭐 이런 소리 나거든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마르고 나서 걸러질 때 안에서 갈리는 소리가 나요. 끼기기 끼익 하는 소리, 음식물들이 딱딱한 게 건조시키고 갈아버리니까 그 소리에 나서 잘 때 옆에 두고 잘 정도 소음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추천 아이템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이죠. 제가 보고 있는 이 소니의 알파 6400입니다. 이 카메라는 제가 엄청 오래 썼죠. 제가 소니 처음 입문했던 게 알파 6500이었나로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립 디스플레이 달린 얘 나오자마자 걔 사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캠입니다. 지금은 메인캠을 소니 A7S3랑 A7C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서브캠들은 전부 다 알파 6400 그대로 쓰던 거 쓰고 있거든요. 특히나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웹캠 및 뭐 컴퓨터 앞에서 촬영할 일이 있을 때는 알파 6400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스위블 디스플레이 안 되는 거랑 바디 손떨방 없다는 거 정도만 단점이 될 것 같고 왜냐면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렌즈 미 포함이면 90만원 초반대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바디를 꽤 저렴합니다. 뭐 픽처 프로파일 쓸 수 있지 플립 디스플레이 있지 4K 24프레임 30프레임 촬영 가능하죠. 좋아요.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소니 카메라 처음 입문하시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이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이 조금 있다 하시면 A7C로 가시는 게 조금 더 낫고 돈이 더 있으면 A7S3 입문용이라기보다는 하이엔드 기기라고 봐야겠죠. 여튼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추천하는 네 번째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허브입니다. 마우스 허브입니다. 이게 레이저 바이퍼 울티메이트 써보셨던 분들은 충전 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한지 아실 거예요. 특히 지금 로지텍 제품 같은 경우는 독이 없이 무선 충전을 해서 사용하시려면 파워플레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파워플레이를 사용을 거의 대부분 안 하십니다. 왜냐면 마우스패드가 좁아요. 좁아가지고 실제 이제 프로나 그런 분들도 마우스패드를 중저감도로 세팅해서 넓게 쓰기 때문에 파워플레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없더라고요. 아예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충전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독이 필요한데 로지텍에서는 이 마우스 충전 독을 만들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기 앞에 충전 케이블도 마이크로 USB이기 때문에 케이블을 따로 써야 돼요. 이 동글 꽂아놓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 기본 케이블을 달아놓고 빼가지고 마우스 꼽이고 자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귀찮습니다. 물론 로지텍 무선 마우스 효율이 정말 좋아서 일주일 넘게 써도 배터리가 다 안 달긴 하는데 그래도 귀찮아요. 근데 이 독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밑에 이것도 같이 옵니다. 이거랑 10g짜리인가 무게추 안에 들어가는 거 같이 오는데 이거 자체 무게 같은 경우는 기본 원래 있던 거 무게랑 크게 다를 건 없을 정도로 막 무게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이쪽에 이제 접점을 만들어줘서 이쪽 독에 그냥 바로 장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독에는 동글을 꽂을 수 있는 USB 포트가 하나가 있고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 C 타입으로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독 가격 같은 경우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9, 아마존에서도 판매는 하는데 좀 비쌌었어요. 그리고 품절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요. 나 그거 처음 기다리다가 찾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도 있어가지고 알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생방송에서 제가 말하니까 그 생방송에서 그 분들이 다 구매를 하시고 그때 품절 나서 한 1-2주 동안 재고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재고가 들어왔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 이것도 샀어요. 빨리 카페에 잡혀올리라고요. 로지텍 마우스 무선 충전 독 한 개 남았대요. 빨리 사세요. 오 씨 팔렸어. 아 키키 하나 팔렸죠? 아 키키 재고 다 나갔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분명히 이거 재고 개빨리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바로 구매 버튼 눌리세요. 진짜 정말 편합니다. 최고의 제품. 로지텍 G403 502 703 703 히어로 903 903 히어로 G 프로 무선 G 프로 X 슈퍼라이트가 다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뭐 G 프로 무선하고 슈퍼라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사용해보면서 호환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때까지 뭐 딱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 굉장히 잘 돼요. 충전 굉장히 잘 되고 충전 속도 자체도 뭐 썩 느리지 않아요. 나 그 파워플레이랑 비슷한 파워플레이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굉장히 충전 속도는 빠릅니다. 이때까지 문제 생겼던 적도 딱히 없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품 추천은 끝났고 제가 추천할 만한 제품이 더 있긴 한데 약간 애매한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보던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